봐봐. 준범이, 점지! 점지! 좀 내려와봐. 아빠가 지금 기획하는 프로젝트가 있어. 우리가 세 명으로 혼성그룹으로 콜로테처럼 가수를 준비하는 거야. 어때? 이거 완전 지역 행사 다 보는 거야, 축제. 워우워. 워우워우워. 야, 우리 이름도 나왔잖아. 빈봉지. 어? 빔 투 더 봉 투 더 지. 안녕하세요. 담을 게 없는 빈봉지입니다. 워우워. 워우워. 워워워워 슬픈 내게 다가와. 지금까지 빈봉지였습니다. 내가 봤을 때 이거 각이 보이거든. 우리 이거 60까지 갈 수 있어. 봐봐 봐봐 선배 봐봐. 지금 여기 뉴진스님 나오셨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봐봐, 춤을 봐봐. 우리가 여기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, 아니 머리에 왜 땜통이 생겼어? 어? 아니 왜 봐봐. 아 누구야? 봐, 육신 나가야 되는데 누가 했냐? 포지셔닝이 중요해요. 여기서는 춘봉이가 말이 없으니까 재석 선배 옆에 있어. 첨지가 세호 선배 옆에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중심을 잡아줄게. 왜냐? 내가 빈봉지 리더니까. 내가 또 말을 좀 잘하냐? 내가 너랑 토크 분배를 할게. 나부터 응? 말을 못하는데. 아빠 치료 받아가지고. 춘봉이한테 어시스트 하면 춘봉이가 바로 결정 지으면 돼. 알았어? 계속 그 영상 내내 그러고 있으면 돼. 그러고 있으면 한 컷에 따먹을 거야. 야, 그리고 개인기를 다들 또 연습을 좀 해줘야 돼. 재혁 선배가 아 첨지가 똥꼬를 잘 보여준다고요?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봐 5 4 3 2 1 이런 통편집이야. 통편집이라고. 방송국 거의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아? 거의 그냥 기계처럼 찍어내는 데야. 바로 뚝딱 나와야지. 거기서 재혁 선배 나한테 하빈 씨 개인기 멋있으세요. 나 바로 그냥 얍얍얍 진짜로 모든 거 알아보는 거. 이거밖에 알았어. 바로 나오잖아 아빠 기계처럼. 봐봐 모니터 해. 진짜 오빠 뭐 이렇게 쉴 새 없이 애들을 팔아먹으려고. 나 성공할 거야. 봐봐 똑바로 봐. 준봉아. 아 진짜 봐 이거. 그렇지 보면서 하자. 보면서 봐. 아 여기 봐. 아 피하지 마. 아 피하지 마. 아 진짜. 아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. 마침 10시부터 모르게 열심히 좀 늦었어요. 6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. 오늘 예능 사각형 토크쇼고 내일은 예능 버라이어티에 공부할 줄 알아. 1박 2일 다 보고 알았어? 새끼들 빠져가지고